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워싱턴 DC를 방문,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응급구조대원이 앰뷸런스 안에서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내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묘 제례학이 의식무용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가 링컨센터에서 세계 초연을 선보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뱅크.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워싱턴 DC를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은 한국 시간 20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3국 간의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 DC 3개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지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일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교토통신은 다음 달 18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워싱턴 DC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대통령의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게 되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안보, 경제, 세계적인 의제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캠프 데이비드는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때인 1942년 연방정부 직원의 휴양지로 건립된 뒤 1943년부터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고 미국과 주요국 정상과의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제 응급구조대원이 앰뷸런스 안에서 칼에 찔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맨하튼에서 응급구조대원이 칼에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오후 8시 50분경 심장마비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대원들은 94가 암스테르담 인근에서 48세 루디 가르시아를 앰뷸런스에 태웠습니다. 이어 차량으로 이동 중 59가 인근에서 가르시아는 갑자기 응급구조대원들 중에 한 명의 복부와 다리를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여성 응급구조대원은 곧바로 마운트 사이나이 웨스트에서 1차 치료를 받았고 마운트 사이나이 모닝사이드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르시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과거에도 강도를 포함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주내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뉴욕주 규제 당국은 뉴욕에서 열리는 축제와 기타 행사 등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마리화나가 제조되는 양에 비해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 전역에는 총 20개의 마리화나 합법 판매점이 있으며 40개 이상의 신규 판매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제조업자들은
마리아나 합법 판매 시설 외에도 개인 소매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뉴욕주가 허가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기호용 마리아나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마리아나 판매 시설 이용은 더욱 억제하고 판매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합법적으로 마리아나를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묘 제례학의 의식 무용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가 링컨센터에서 세계 초연을 선보입니다.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코리안 아츠위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일무, 영어로 원 댄스로 번역된 이번 공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된 종묘 제례학의 의식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링컨센터 데이비 코크 시어터에서 진행이 되는 이번 공연에는 서울시 무용단 39명의 무용수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정구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전 세계인들이 K-POP, K-컬처 등에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근원을 보여주는 좋은 공연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K-POP, K-컬처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K-컬처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리진 됐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한국에 이러한 전통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K-컬처까지 만들어줄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오리진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줄을 이루어 버려서서 추는 춤인 일무는 서울시 무용단 정혜진 단장과 현대무용 안무가 김성훈, 김재덕의 협업을 통해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한국무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정 단장은 다 같이 같은 줄에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담은 새로운 형식의 창작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춤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 한국 춤에 대한 아름다움, 한국 춤의 전통과 현대적인 그 에너지가 같이 합해져서 새로운 또 형식의 또 새로운 춤에 춤이 이렇게 액티비티하고 그리고 또 좀 아름답게 또 이 작품의 또 독특한 점은 또 획일적으로 정말 정신을 모으는 거지 사실 몸을 모은다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모아서 그 정신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더 무대에서 구현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동 안무가이면서 이번 공연을 위해 음악 감독을 맡은 김재덕 안무가는 전통 음악을 줄이고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키워서 다이내믹하고 리드미컬한 특색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성훈 현대무용가는 한국의 가장 탁월한 무용수들이 한 마음과 한 에너지를 갖고 공연을 준비하는 만큼 많은 관객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작업을 엄청 실험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소재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 시도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실험이고 여기에는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자부심을 놓지 않고 만드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 무용수들의 에너지를 좀 느끼시고 그 에너지와 궁중무용이 또 요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또 김재덕 안무가님이 음악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그 음악의 에너지를 또 받으시면서 또 이 작품을 그냥 이렇게 느끼면서 가시면 뭐 의미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에너지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오시면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댄스 공연은 링컨센터의 데이비 코크 극장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펼쳐집니다. 뉴욕시가 더 이상 난민 신청자를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난민 신청자 유입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남부 국경지대에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뉴욕시에서 쉘터를 제공받는 것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내 난민 수용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단지에는 뉴욕시의 렌트비는 매우 비싸며 물가는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비싸다, 다른 도시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에는 지금까지 약 9만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들어왔다며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국가적 재난을 뉴욕시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더 이상 그럴 만한 공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 시내 1인 성인 난민 신청자들도 쉘터에서 60일 동안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쉘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뉴욕시는 이 과정에서 시 차원의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주거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난민 신청자 도착센터에 쉘터 자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난민 신청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되면서 노숙자 문제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뉴욕시는 18개의 인도주의적 구호센터를 포함해 188개 이상의 쉘터를 운영해왔으며 하루 평균 300명에서 500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기세가 대단한데 미국에서는 약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110도 이상의 불볕더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폭염이 엄청난 기세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와 중서부, 남서부, 남부, 동남부 지역까지 매우 고온 건조한 고기압 전선이 길게 형성돼 폭염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약 7천만여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110도가 넘는 폭염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서부 아리조나주 피닉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부터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등을 지나서 동남부 끝인 플로리다주까지 강력한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가 연일 견디기 힘들 정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90도 이상 고온 영향권에 들어간 사람들 숫자가 거의 9천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경우 아스팔트 온도가 한낮에 158도까지 올랐으며 차량 내부 온도의 경우 178도를 기록한 경우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네바다주에서는 남부지역 주민들 7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며 개인적으로 건강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을 잇따라 방문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나 특사는 냉대한 반면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00세를 맞은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을 깜짝 방문해 중국 외교총 책임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리상푸 중국 국방장관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중국 시간 2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묵고 있는 베이징 주어대를 방문, 우리는 오래된 친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며 최고의 찬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위원도 키신저 박사는 미중관계 해빙에 역사적 기여를 했고 두 나라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했다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키신저식의 외교적 지혜와 닉슨식의 정치적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신저 전 장관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양측은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상대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닛 앨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등의 방한 때는 다소 냉담하게 대했고 국영매체 등을 동원해 이들을 비판적 논조로 대했음을 감안하면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환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중국 방문은 18일 저녁 일반에 알려졌고 지난 2019년에도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을 만났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한 민형사 재판에서의 관할 법안 교체 신청 등 두 건의 신청 등이 어제 연거푸 기각당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어제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뉴욕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전격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하탄 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말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회사 서류 34건에 포르노 배우에게 지급한 13만 달러를 정상적인 법률 자문 수수료로 게재하는 등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뉴욕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하탄 지방검찰청이 기소한 혐의는 연방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대통령에 관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혹스런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대통령의 개인적 사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패션 컬럼니스트 진 캐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관련 민사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1990년대 중반 진 캐럴을 성추행했으며 캐럴을 비난하는 등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자 재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의 판결은 오심이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유출설에 휩싸였던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공식 중단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우한바이러스 연구소가 국립보건원이 요청한 연구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연방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 14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7월까지도 지원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단 결정이 한참 늦었으며 증거와 사실에 따른 조치를 이제야 취한 것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실험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통과된 기후법을 통해 녹색 에너지 산업 구축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퍼부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될 연방정부 보조금이 3,7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미 이 중 1,100억 달러가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목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국 또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등의 기업이 앞다투어 미국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전체 연방정부 보조금의 60% 정도가 이들 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투자 상위 20개 가운데 15개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외 제조업체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어 기후법과 관련한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방정부가 2023 회계연도에 전기차 9,500대를 구매할 예정이지만 공급 차질과 비용 상승, 기능 우려 등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26개 연방기관이 전기차 구매에 4억 7천만 달러, 관련 인프라 비용에 3억 달러 등을 지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 비용은 동급의 최저가 화석 연료 차량보다 2억 달러가 더 들어가는 것이며 지난 회계연도보다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원은 이들 정부기관은 계획한 수량만큼의 전기차 구매가 쉽지 않은 데다
구매하는 전기차가 각 기관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교통부는 전기차 등 무공해차 430대를 구매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체의 납품 취소 등으로 292대에 그쳤고 세관 국경보호국은 전기차가 국경지대의 극한 환경에서 법집행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7년까지 경차의 100%를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수혜주로 급등 뒤 폭락한 중고차 판매업체 카바나 주가가 올해 약 15배 올랐으며 폭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매도를 한 투자자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어제 카바나 주가는 채무 구조 조정 합의와 2분기 실적 발표로 장시작 6분 만에 4.3%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하루새 무려 40.2%가 상승한 $55.8를 기록했습니다. 카바나는 코로나19로 차량 반도체 등이 부족해지면서 중고차 수요가 늘면서 폭등,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무려 12배 급등했으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3.72 하락, 고점 대비 무려 99%가 폭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상승세를 타며 지난 연말 $3.72에서 어제 종가 $55.8를 고려하면 무려 15배 폭등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바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어제 하루 5억 달러를 비롯 올 들어 2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노스다코타주의 파코에서 경찰관들에게 총을 쏴 한 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의 차에서 총 여러 정과 1,800발의 실탄과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가 2020년 여름 경찰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때 1,300여 명을 체포하는 등 과잉 진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1,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준이 돈 세탁 등에 대한 방지 장치 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뱅크와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해 1억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코로나19에 걸리고도 무증상 가능성을 8배 높이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 순이익이 27억 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0% 늘고 매출은 249억 2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47% 급증했지만 이익률은 전분기보다 1.1% 줄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6,85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젯밤 추첨한 파워볼 복권에서 10억 8천만 달러 잭팟 당첨 복권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 5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8,467억 달러로 지난 4월보다 222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86도, 밤 최저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1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